아무도 없어. 경치가 좋네요. 오늘 내 룸메는 누구일까? 저는 김다연입니다. 저는 샤오팅이에요. 다들 너무 이쁘시다. 눈이 되게 크세요. 아, 감사합니다. 되게 잘 드세요. 저는 김다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샤오팅이에요. 샤오팅. 네. 외국에서. 아, 맞아요. 저는 전국에서 왔어요. 오, 한국말 되게 잘 아신다. 전 최유진입니다. 전주에서 왔어요. 전주에서. 아, 그래요. 저보다 동생이에요. 나이가. 아, 저요? 아, 저 맞춰보세요. 28살입니다. 진짜 동안이에요. 아, 너무 나이 차이 많이 나나? 진짜 동안.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귀여우시다. 무슨 얘기하고 계셨어요? 혹시 다 MBTI 어떻게 되세요? 아, MBTI. 저는 ISFJ예요. 진짜요? 네. 저랑 하나밖에 차이 안 나요. 아, 진짜? ISFP예요. 저는 ESTP. ESTP? 네. 오, 진짜요? 저는 ESFP랑 ENFP랑 ISTP랑 상대방에 따라 달라져요. 아, 진짜요? 저 29이에요. 29이요? 언니. 시다. 제일 언니. 아. 왜요? 완전 동안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부끄럽다.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혼자 오시려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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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를 어디에? 그 편하신 대로 앉으시면 돼요. 감정. 여기 앉겠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채연입니다. 채연님. 김채연. 현. 연 아니에요. 김채현. 네. 저는 김다연. 아. 나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22살이에요. 되게 어리시다. 다들 몇 살? 저는 29이에요. 아.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저 아시지? 어, 소리가 들리네. 어,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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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름은 강예서예요. 예서 씨. 뭔가 말하기 싫지 않아요? 그쵸? 아, 뭔가 숨겨야 될 것 같아서. 그쵸, 그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4살. 아, 24살. 뭔가 아,
편하신 대로 앉으시면 돼요. 아. 그럼 좀 진짜 편해요 이거. 아 저는 서영은이라고 합니다. 네. 영은님 몇 살이세요? 21살? 21살? 그쵸? 안 알려줄 거예요. 왜 다 말했어요. 약간 애때 보이시는데? 진짜 동아리인 분들 여기 많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안녕하세요. 뭔지 명.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 계단 쪽에 있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조용하고 제가 좀 어울리려고 열심히 텐션 높이고 들어와 봤어요. 근데 저랑 그 다른 사람들의 차이가 너무 커서 조금 충격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 등장이 너무 남다르세요. 네. 자기 소개해요? 네. 여기 가운데에서 네. 가운데 해주시면 돼요. 돼요. 가운데서 자기 이름이랑 얘기하고 가운데서 해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히카루입니다. 히카루 어 외국 분이신 거예요? 일본에서 태어나고 한국에 이제 16년 정도 됐나요? 16년이요. 한국인 아니에요, 그러면. 6살 때 오셨네. 한 명 남은 것 같아요. 이게 끝은 아니겠죠? 근데 환승 문매면 짝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끝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 보이시네. 어머, 안녕하세요. 오셨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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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신 대로 앉으시면 돼요. 귀걸이가 되게 특이하시다. 그러니까 오늘 코가 폈어요. 에어팟 끼고 오신 줄. 되게 헌혈처럼 생겨셨어요. 아 맞아요. 아버지가 미국 분이시고 아~ 영어 잘하시겠다. Yes. 아, yes. 안녕하세요. 휴닝 바이이고요. 저는 ESFJ입니다. 혹시 같은 분이 계신가요? 나는 하나만 차이예요. 뭐, ISFJ. 아 진짜요? 되게 내향적이신가 보다. 굉장히 민망한 자리군요. 제 눈에 띄었던 건 아무래도 저의 X였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눈이 가기도 했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있길래 저도 아무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들 인상이 너무 좋으셨어요. 아는 얼굴이 딱 나오니까 뭔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반갑더라고요. X도 보였고 보였을 때는 그냥 뭔가 반가웠지 그 이상 그 이하의 감정을 느끼진 않았습니다. 다 온 것 같지? 짝수가 아닌가 보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뭔가 직업? 히카루님 같은 경우는 뭔가 댄서? 처음 등장부터 남다르셨어요. 예수 씨는 학생? 아 학생 어, 대학생 느낌 24살 학생 저 시로님은 약간 은행에서 일할 것 같아요. 저요? 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채연 씨 약간 백화점 지점장님 네. 같은 아. 느낌이신데 레오파드 때문인가요? 휴닝바이님 네, 희애라고 편하게 불러주세요. 희애님은 패션 쪽? 맞아요, 패션 쪽. 패션?
다현 씨는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시니까 학생. 어, 저도 직업이 있긴 있는데 말해도 되나? 저는 지금 필라테스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유연하세요?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어요? 혹시 동작 하나 어, 다리치기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어요? 한 동작만요? 네. 중심 잘 잡으시겠다 그러면. 아, 되게 착하시다. 아, 해주시네. 아. 어떤 걸 한번 보여드리면 되지? 저는 주로 이걸 자주 하는 편이에요. 이게 정말 정말 좋아요. 공짜로 레슨 해드릴게요. 아, 아, 좋습니다. 그 다현님의 그런 직업을 들었을 때 되게 뭔가 안 믿겼어요. 필라테스 강사가 저래도 되나? 저 영은님 뭔가 선생님? 어, 맞아요. 뭔가 가르치실 것 같아요. 네, 뭔가 가르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맞추셨어요? 아, 선생님. 아, 진짜요? 아, 저는 상담. 중요해. 되게 아까부터 되게 지켜보는 눈이 너무 착해가지고. 어쩐지. 그 시로님인가? 시로님이 조금 선생님 같다라는 거를 좀 예리하게 맞추셔가지고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유진 씨도 약간 그런 과라고 생각했는데 유치원 교사. 아, 유치원 교사. 공개를 나중에 해도 되는 거니까. 아, 맞아. 나도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들 어떻게 나오시게 된 거예요? 저는 X랑 잘 지내고 있는데 좀 더 새로운 걸 추구해보고 싶기도 해서 한번 출연을 해봤습니다. 아, 저 지금은 찰씨 메이크업 유튜버예요. 그래서 팬분들은 초청해서 왔어요. 모르겠다. 누가 누구의 X인지도 모르겠고. 우리 방금 구경해볼까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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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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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우와! 와, 여기 뷰가 되게 좋다니까요. 통창이라서. 와, 여기 좋네요. 우와! 와, 뭐야, 나 여기 마음에 드는데? TV도 있어요. 진짜 수영장 나중에 수영해도 되겠다. 여기 진짜 좋다. 다현님! 네? 여기서 필라테스 해도 되겠어요. 아, 그쵸? 와, 그쵸? 뭐야, 대박. 어? 여러분! 아? 네? 여러분들을 위한 맛있는 식사가 1층 테라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고슬적으로 모여주세요. 맞습니다. 라고 적혀있네요. 가볼까요? 좋아요. 어, 맛있는 냄새 나지 않아요? 저기인가 보다. 양식 냄새 나는데? 와, 와, 맛있겠다. 아, 뭐야? 맛있는 냄새네. 뭐야? 여기 이름이 적혀져 있네. 나 여기야. 여기 히카루 씨. 휴닝 바이에 씨. 와, 영은. 아, 맛있겠다. 문자 왔어요. 어? 식사를 진행하고 앞에 있는 큐카드와 봉투를 열어주세요. 우와, 큐카드는 이건가 봐. 다들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첫끼예요, 첫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계란. 괜찮아요, 제가 이걸로. 괜찮네요. 너무 맛있는데요? 잘 먹겠습니다. 이거 열어봐도 되나? 열어볼까요? 궁금하긴 해요. 이걸 먼저 볼게요. 어? 본인이 직접 본인의 X를 소개해주세요. 지금 벌써? 소개 읽으면 되나 보다. 영은님부터? 네. 나의 X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의 엑스룸메이트는 어떤 사람인가요? 저의 엑스는요, 춤을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입니다. 의외로 잠이 많고 옷이 정말 많습니다. 깔끔하고 나를 심심하지 않게 해주는 사람. 좀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엑스가 좋아하는 음식, 마라탕, 과일, 특히 딸기를 좋아하고 사천 음식을 정말 좋아해요. 뭐 마라탕이나 닭발이나
떡볶이, 라면, 면류를 좋아합니다. 면류. 면류. 항상 라면, 파스타. 장점. 서로에게 관심이 없음. 단점도 서로에게 관심이 없음. 뭔 뜻이신지 알 것 같아. 장점.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 씻는 타이밍 등 생활 패턴이 나랑 잘 맞았다. 각자 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서 편하게 방을 쓸 수 있다는 점. 단점은 아직까지 그 화장실에 휴지심을 끼우는 방법을 몰라요. 어머. 알 텐데 지금. 아세요 혹시?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X와의 추억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그 같이 쓴 방을 정리 후 먹은 치맥. 아, 맛있겠다. 되게 좋아하신다. 좋아하신다. 잘 맞겠다. 인사하세요. 네. 어,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저 머리에 봤어요. 아, 진짜. 같이 허구목으로 갔어요. 그리고 인생 예카도 찍었어요. 되게 많은 걸 하셨네요. 되게 재밌었어요. 시드니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엑스랑. 우와, 좋겠다. 그 시드니에서 사이가 더 돈독해졌었고 그게 기억이 가장 많이 남고. 추억. 추억. 아니 아까 나와서 얘기가 나와서 좀 놀랐는데 시드니에서 저도 시드니 같이 갔는데 시드니에서 같은 방을 써서 더 뭔가 친해졌다. 새로운 룸메이트 만난다면 웃음이 끊이지 않게 계속 즐겁게 해주는 룸메이트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시끄럽지 않고 더럽지 않고 방을 치우는 사람. 방을 잘 치우는 사람. 그래도 개인 프라이버시를 잘 지켜줄 수 있는 사람과 룸메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적었습니다. 자기 일 알아서 잘하고 관심 많이 주지 않고 편한 사람. 아무나랑 잘 지낼 것 같긴 해요. 뭔가 되게 배려심도 많고. 네, 그래서 착하신. 그래서 끝입니다. 네, 애틋하다. 좀 오래 봤어요. 둘이 잘 맞았었어요. 시드니 같이 가셨나 봐요. 아, 그 우연인가? 우연인가? 그랬나? 뭔가 겹치는 부분이 좀 많았는데 저랑 또 시드니에 가는 게 조금 크게 바뀌어가지고 그거에 좀 헤어나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썼는데, 이 친구도 썼네? 우리 둘한테 기억에 가장 남았던 순간이었구나. 조금 예상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요. 근데 제일 언니가 29이에요. 29. 연락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왔네요. 입주를 축하합니다. 오늘 당신이 호감을 느낀 입주자는 누구인가요? 지금 보내면 되는 거죠? 이 샐러드 맛있다. 그때는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투표를 하는 거였어서 제가 딱 처음 들어왔을 때 신발장에 있는 신발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그 신발을 기억해놨다가 밥 먹을 때 확인했거든요. 근데 그게 시로님이더라고요. 인상 깊었던 소개서도 시로언니였어서 시로언니를 택했습니다. 다들 적으셨어요? 네. 저는 자기소개할 때 좀 제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을 골라봤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들어왔으니까. 저는 다현님을 선택했었고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필라테스 강사? 괜찮은데?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애정도?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느낌 중요하다 든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마시로 씨가 너무
엑셀 운매를 잘 알고 있고 정이 가득한 내용으로 소개서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호기심이 생겼었어요. 마시러님이랑 같이 룸메를 하면 어떨까? 되게 다정하고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다들 되게 각자의 방법으로 정했네요. 네. 어? 왔어요? 이제 왔어요. 예진 씨 오셨나 보네. 안 보고 싶은데요? 저는 첫인상 때부터 유진 언니가 눈에 띄어가지고 밥 토크할 때도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 리액션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말도 맞춰주고 했던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역으로 놀랍게도 유진 언니한테 맞습니다. 일단 처음 들어오셨을 때 계속 생글생글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나이 얘기를 유일하게 공개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나이는 몇 살일까? 좀 호기심이 생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좀 시원섭섭한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아, 저는 안 보겠습니다. 피카루님하고 샤우팅님을 선택을 받았을 때 갑자기 뭔가 어색해지더라고요. 저한테 그 문자가 왔을 때 그래서 되게 눈치 보게 되고 살짝 속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일 먼저 온 것 같은데요? 그럼 무조건 와요? 갔다 와요. 네, 무조건 응. 맛있어요. 이거 맛있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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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제 어제 예상했던 결과였고 그거는 괜찮았는데 그 당신의 X는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줄이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선택하지 않았는데 근데 뭔가 나도 선택을 안 받으니까 뭔가 좀 기분이 묘했어요. 저 그렇게까지 이름이 나올 줄 몰랐어요. 좀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괜히. 저는 저를 안 고를 것 같았지만 안 고를 것 같았지만 문자에서 당신의 X는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실제로 보니까 좀 그러네요. 왔어. 표정은 빨리 왔는데 좀 그러네요. 되게 많이 행복하신 거 봐요. 고마워요. 희애님은 좀 의외였어요. 저를 고를 줄 몰랐어요. 목이 타시나 봐요. 갑자기 목이 타네요. 다 문자 받으셨어요? 다 받은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서 쉴까요? 좋아요. 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날씨 좋다. 아. 다들 투표 잘 하셨어요? 네. 뭔가 갑자기 어색해진 느낌이에요. 저도 어색하네요. 그렇죠. 네. 성공하셨어요? 매치는 성공했는데. 좋겠네. 둘이 사이 안 좋아 보이네. 질투. 왜 질투하죠?
아니에요. 약간 삼각관계의 느낌이 조금 있었거든요. 뭔가 약간 질투? 또 저를 선택했던 샤우팅님과 함께 있으니까 되게 그 자리가 조금 불편하면서도 놀리는 그런 게 재밌었어요. 후식 타임. 후식 타임이 있어야 되는데, 티 있어야 되는데. 커피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세 명을 묶었을까요? 아까 그 보낸 거랑 관련이 있나? 근데 그 기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너무 이상했어요. 그때 뭔가 이게 뭐지? 이 느낌 뭐지? 일단 저는 어쨌든 환승 룸메잖아요. 환승. 뭐 지금 룸메도 너무너무 좋지만 환승 룸메에 나왔으니까 환승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해서 첫인상이 좋은 사람을 뽑았었어요. 오. 다현 씨는? 저는 X랑 다른 매력 그것도 있고 호기심도 있었고 눈빛이 아주 썼던 거 그거에서 굉장히 정이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껴서 그 사람을 뽑았던 거. 그러셨구나. 눈빛이 아주 강렬하시네요. 매력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명의 조합이 뭘까? 라고 생각하다가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저의 큐피드도 마시로님 향해 있고 채연님의 큐피드도 마시로님 향해 있는 거예요. 아, 대결 구도구나. 그러면서 약간 마시로님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불편해 보이시는데? 아, 제가 웃음이 좀 많아가지고 되게 얘기를 하는데 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지만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옥팅 씨 뽑았을 것 같아. 나 유진 씨 뽑았을 것 같아. 유진 씨? 유진 씨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아무도 X를 안 골랐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 몰랐던 것 같아. 응. 다른 사람 몰랐던 것 같아. 근데 다른 분들은 이어진 사람 있을까요? 나는 한 쌍 정도는 이어졌다 생각해. 왜 진짜? 나 한 명도 없을 것 같아. 왜 이렇게 매정하세요? 느낌? 느낌이? 응. 와 근데 되게 웃기다. 우리는 왜 서로가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절대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한번 도전을 해본 거긴 하지만 막상 X한테 안 받으니까 시원섭섭하더라고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워하고 있나요? 아니요.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하세요? 나 빼. 저는 만족. 이제 매칭만 성공한다면 만족합니다. 만족하시나요? 비밀입니다. 나가세요. 충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유진 씨랑 희애 씨는 뭔가 오늘 만나기 전에 아는 사이인 것 같아서 희애는 주인공 것 같아요. 그럼 왜 그 사람을 골랐어요? 웃는 게 이뻐서요. 난가? 아니래. 조금 설레네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당신은 전혀 아니에요. 죄송한데 당신은 전혀 아니거든요. 진짜. 아 누군지 알 것 같대요. 누구길래? 마시로 씨? 맞네. 룸메 어떤 룸메를 원하세요? 너무 시끄럽지 않으면 된다. 네, 시끄럽지 않으면 돼요. 그냥 제 구역에 몸이 침범하는 건 괜찮거든요. 몸이 침범되는 건 괜찮다고요? 이건 되는데 물건이 침범하는 건 싫어요. 원래 반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X랑 2층 침대를 썼었어요. 제가 밑에였고 위에가 X였거든요. 잠버릇 때문에 그런 건지 물건이 자꾸 떨어져요. 용납 안 되죠. 완전 침범이네. 그쵸? 근데 물건 떨어지면서 제가 또 맞은단 말이에요. 맞고 아 그런 거 좀 싫어해서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워낙 지금 제 방에 아 거기서 뭔가 확신을 했어요. 마시로님의 X룸메에 대한 애정이 아직 많이 남아있구나. 다 무슨 얘기하고 있을까요? 나 탈출 안 하나?
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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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꽃 데이트가 시작됩니다. 네? 데이트가 시작된다고? 네? 데이트? 유진, 샤우팅 마시러. 히카루 이 네 분 중에 내가 선택하고 싶은 사람을 보내주면 되는 거구나. 제가 선택한 입장이었으면 진짜 고민 많이 됐을 것 같아요. 하이. 개우빠도 가고. 내일도 가요, 언니. 둘이 잘 놀았어? 미묘한 기류가 심상치 않았었거든요. 마음 바로 변할 것 같아요. 나야? 새로운 설렘이냐, 익숙한 설렘이냐. 나랑 안 놀면 재미없으면 좋겠다.